11번째 에피소드가 페이지네이션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이고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아마 하루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히 볼게요. 일단 푸드뱅크 도네이션이라는 게 있고, 실렉트에서 내가 한 페이지에 표시될 수 있는 항목의 수를 결정할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앞뒤로 페이지를 옮겨갈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프리비어스, 넥스트 등등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데, 이번 이 에피소드는 그러니까 피닉스 라이브 뷰의 핵심적인 내용들, 모듈들,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는 아주 좋은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나레이션 나레이트가 코딩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걸 그대로 한번 재현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또그 과정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일단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볼까요? 페이지네이터 라이브라고 하는 EX 파일이죠. EX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페이지 라이브 HTML이라고 하는 파일도 하나 추가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페이지가 아니죠. 페이지네이터 라이브 HTML. 그죠? 이게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름이 같아요. 하나는 페이지네이터 라이브 EX이고, 하나는 페이지네이터 라이브 HTML EX예요. 그러면 피닉스는 자동적으로 이 파일에 있는 것은 이 파일에 있는 렌더 펑션에 들어가는 L 시규가 같다라고 파악을 합니다. 그죠? 이전에 서치 라이브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렇게 마운트가 있고 마운트 있죠? 마운트 펑션 있고 그다음에 핸들 파람도 있고 여기에 렌더 펑션 있잖아요. 렌더 펑션 있고 그 속에 L 시규라서 이런 게 표시되어 있죠. 이전과 좀 달라진 게 있죠? 이전에는 HTML이 제대로 표시 안 됐는데 제가 그 버그를 좀 잡았습니다. 귀찮아서 냅두고 있다가 L식이라는 내용이 다 단체로만 표시되니까 HTML 파일을 보기에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모듈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깔끔하게 잘 표시되고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페이지를 둘로 나눈 페이지네이터 라이브 LEX하고 페이지네이터 라이브 이렇게 둘로 나누더라도 하나 한 파일과 같이 취급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페이지네이터 라이브에 있는 마운트에서 소켓에 할당한 값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할당된 값이 그대로 여기서 at 사인을 통해서 at result라든가 혹은 또 뭐가 있나요? 뭐 at 이게 왜 나타나? 페이지 라이브네 얘입니다. 페이지네이터 라이브 여기서 나타나고 있나? 요 at option at에서 option 점퍼 select option 점퍼 페이지 여기 있는 이 데이터 list 가져오느냐니까 바로 페이지네이터 라이브에 마운트에서 설정한 소켓에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마운트에서도 소켓 값을 설정하지 않아요. 어디서 소켓 설정하냐 하니까 핸들 파라미터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마운트에서 핸들 파라미터를 자동적으로 호출하죠. 그죠? 마운트가 끝나자마자 얘가 호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디폴트 1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처음 주소창을 나타나게 할까요? 릴로드 하면은 자동적으로 쇼는 옵션은 5가 되고 그리고 페이지는 1번이 돼 있죠. 여기 어디서 결정됐느냐 하니까 여기서 결정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페이지네이터 옵션 해서 담았죠. 담고 그다음에 도네이션즈에서 페이지네이터 옵션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죠? 도네이션즈 컨텍스트 파일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게 여기에서 가져왔어요. 자, 보시면 이전과 동일합니다. 뭐 다른 거 없죠? 뭐 크게 여러분들 보셔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고 싶은 코드는 없죠? 이게 왜 이렇게 계산되는지도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3페이지를 불러오고 싶다. 3페이지를 불러오려면 1페이지와 2페이지에 들어갈 필드들을 제하고, 그죠? 제하고 3페이지부터 시작할 필드부터 해서 그 페이지에 들어가는 필드들의 개수만큼 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계산하는 거, 그게 이 계산입니다. 그래서 내가 3을 누르면 3페이지에 맞는 데이터가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내용이고, 그리고, 도네이션 호출해서, 도네이션 값을 할당하고, 다음에 옵션즈 페이지네이션 옵션, 요거죠. 요 옵션 값 할당하면은, 소켓에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잖아요. 그러면 랜드가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랜드 호출되는데, 여기 랜드가 없잖아요. 이 페이지에 렌더가 없으니까 같은 이름의 HTML, LEX를 호출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를 화면에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만 먼저 파악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세하게 이 코드들이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는 다시 여기 있는 이 영상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굉장히 잘 만든 영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니까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1, 2, 3, next 있잖아. 얘를 어떻게 구현했느냐는 거죠. 얘를 구현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옵션 선택했을 때이 페이지에 뿌려지는 필드들의 개수를 결정하는 것하고, 그죠? 이 밑에 있는 이 바닥에 있는 거, 포트에 있는 거, 요것들을 하는 게 페이지 네이트 라이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플러스 페이지 네이션 플러스 포트도 있고, if 옵션이 1보다 클때 요게 실행되는 거예요. 그죠? 1보다 1이다, 1이면은 프리비어스가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표시되고, 페이지 네이션 링크라는 풍션을 호출하죠. 볼까요? 페이지 네이션 링크 얘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네이션 링크가 라이브 패치 펑션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 봤던 그 라이브 패치입니다. 이 라이브 패치를 통해서 라이브 패치가 뭘 호출하나요? 핸들 파람을 호출하죠. 그죠? 핸들 파람을 호출합니다. 파람 호출해서 요 값, 처음에 우리 처음에 마운트 했을 때 호출된 그것과 동일해요. 그죠? 그래서 다시 재차 얘를 호출해서 이 과정을 다시 반복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pagination link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핸들 파라함은 얘는 마운트 처음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시작할 때도 얘 호출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또 호출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얘를 바꿀 때도 또 호출돼요. 호출되어야지 페이지 값 바뀝니다. 그죠? 여기 있는 내용은 뭐 내용도 바뀌게 되죠. 오로 바뀌게 되니까 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 파람이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핸들 파람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라이브 패치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라이브 패치 외에도 그리고 이 보시면은 어디쯤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얘 위에 있는 것과 동일한 거니까 별 그것이 없고, 그리고 옵션즈 퍼 페이지에서 셀렉트 퍼 페이지, 피닉스 체이스에서 셀렉트 퍼 페이지 호출하고 있죠. 그죠? 셀렉트 퍼 페이지 볼까요? 셀렉트 퍼 페이지 여기에 셀렉트 퍼 페이지에는 디폴트로 옵션즈 퍼 셀렉트 아닌데, 피닉스 체인지 셀렉트 퍼 페이지가 어딘가 정의가 돼야 되는데 안 보이네. 볼까요? 없습니다. 자, 이벤트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핸들 이벤트. 핸들 이벤트가 있을 텐데. 핸들 이벤트. 아, 여기 있군요. 참 바쁩니다. 핸들 이벤트에서 셀렉트 퍼 페이지에서 여기서 또 이렇게 호출하는데, 이번에는 푸시 패치예요. 라이브 패치가 아니라. 그렇죠? 밑에는 라이브 패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푸시 패치입니다. 푸시 패치는 얘는 그러니까 이걸 이니시에이티드 바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짚는 것도 볼게요. 이니시에이티드 바이 더 서버입니다. 서버가 이벤트를 생성해서 그 생성한 이벤트로서 라이브 패스를 다시 호출하는 케이스예요. 그죠? 그리고 이걸 라이브 패치는 얘는 시작되는 거는 얘는 이니시에이티드 바이 유저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or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브라우저죠. 브라우저 이벤트. 이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 패치가 호출되는 메커니즘과 여기 푸시 패치가 호출되는 메커니즘이 약 조금 다른데, 일단 요건 무시하고 요건 뭐딱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쨌거나 푸시 패치도 라이브 패스로 호출하고, 그리고 라이브 패치도 라이브 패스로 호출하고 해서 얘네들이 인증과 동일합니다. 얘네들이 핸들 파람 이벤트를 호출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핸들 이벤트라는 이 펑션이 핸들 파람을 호출하는 셈이 되죠. 그래서 인증과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소스 코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도출되는 과정은 상당히 정교한 과정을 통해서 이게 도출되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영상을 보시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영상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이 코드가 나온 것이 아니라 몇 단계를 거쳐서 나온 거예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다음 좀 이따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 전체적인 피닉스 어플리케이션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한 5분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